안녕하세요, 리빌입니다. 자, 낙원 서버 리마스터 시즌 1 드디어 시즌 1이 되었어요. 메리플은 시즌 1 되려고 아닌가? 메리플도 시즌 1이 많이 있었지. 메리플은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고 싶은 마메질도 있었었고, 메리플이었던 적도 있었고, 그 전에 그냥 뭐 다른 것도 다양하게 있었었는데, 여기는 그냥 바로 낙원 서버 리마스터니까. 그리고 이미 지금 콘텐츠가 충분히 지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단계거든요. 제가 솔직히 처음에 낙원 서버 리마스터 그 게임을 처음 개발을 했을 때 카페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었어요. 더럽게 재미없, 존나 더럽게 재미없다. 아무튼 개 재미없네.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.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일단 제 취향을 제가 잘 아니까. 내 취향대로 만드니까 그냥 금방 재밌어지더라고. 원래 이거 드릴이 지금 이거 티어는 그대로인데 다음 티어가 조금 그지같이 채굴이 됐었어요, 얘네가.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안 좋았었는데 한번 사냥되고 나서 완전 최고가 돼버려가지고, 그래서 빨리 드릴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,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또 이 퍼센트를 올려야 되니까. 지금 보면은 퍼센트가 그 당연하겠지만 망치보다 잘 안 올라가요. 이게 빨리 올리려면 이거 3개씩 해줘야 되는데. 이거 캐면 오히려 경험치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. 그냥 돌만 캐고 있는 게 경험치가 아주 쑥쑥쑥 올라가요. 그렇게 되면 또 돈이 안 벌리니까. 빨간색도 캐면 좋긴 한데 가급적 지금 빨간색 캐는 것보다 주황색 캐려고 노력하는 게 더 맞고, 그 다음에 저 빨간색 캐는 거는 그 나중에 이거 인챈트 마법 부여하고 나서 광물 추가 드롭 있을 때 채굴하는 게 좋아. 일단 지금은 주황색 조금 더 비싼 거를 캐가지고 돈을 좀 더 빨리 끌어 모으는 것, 지금 그것이 일단은 목적입니다. 인챈트 하려면 일단 5만원 있어야 되거든. 5만원 있어야 저 RF쪽 저걸 해금할 수 있기 때문에. 아니면 바로 그냥 헌터에서 그냥 겁나 열심히 사냥만 해도 상관없는데, 지금 솔직히 헌터 일 하는 거 개인적으로 비추. 물론 헌터 몬스터 사냥이 난 자신 있다 그러면 몬스터 사냥만 하시면 됩니다. 솔직히 몬스터 사냥은 진짜 돈 잘 벌리긴 해. 일부러 그렇게 개발을 했어. 몬스터 사냥 돈 잘 벌리더라. 빨리 저 생각해볼게요. 저 무기도 빨리 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 그 에너지 저 퍼센트 채워가지고 무기도 업그레이드 하면은 여러 방면에 진짜 도움 많이 돼. 일단 무기 데미지도 올라가고 헌터 레벨 올라가면은 다른 스탯도 올라가고, 헌터 레벨 올라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솔직히 불이익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. 근데 저거 에너지가 있잖아요. 에너지가 저거 다 소모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, 예전에는 그 짓거리를 했어. 드릴 돌려 막 망치 하나 사가지고 드릴로 바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드릴 업그레이드 하면은 바로 그 에너지 꽉 찬 상태로 나오잖아요. 그걸로 기존에 사용하던 거 그냥 바로 충전해가지고 써먹고 그랬었는데, 그 지금은 그게 안 돼. 망치 새로 사 그러면은 다시 경험치 또 모아야 돼. 그 망치는 경험치가 0%. 이게 진짜
힘들어요. 그래서 초창기에는 망치를 막 여러 개 들고 그랬었는데 경험치가 생긴 이후로는 망치를 여러 개 들고 있으면은 손해요. 한 망치만 빨리 레벨업 시켜가지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그 드릴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구도를 채워나가야 돼. 경험치를 채워나가야 돼.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 에너지에 지금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 에너지 다 소모되면 그때부터 내구도가 소모되기 시작을 합니다. 내구도로 또 잡아야 돼요. 그래서 저 지난번 그 영상 때 보여줬던 그 수리망치 또 구매해가지고 얘도 일단은 그 RF를 먼저 소모할 뿐이지 RF 다 소모하면 다시 내구도 소모하거든요. 물론 그냥 일반 내구도는 엄청 낮고 일반 내구도는 화면에 표시도 안 돼요. 그래서 그건 진짜 눈칫밥으로 잘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지금 디타크 이용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요. 그 다음에 스포 일단은 돌조각 판매를 하고 그리고 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? 구리, 주석, 석탄, 철. 지금 얘는 블록을 못 만들어. 블록 만들어서 파는 게 진짜 짭짤한 거예요. 그리고 아, 구리가 또 없네. 오, 2만 원. 내가 아직도 돈이 안 돼. 사냥 갈까? 출근 400원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체력 회복 주수도 나오는데 하나당 100원이거든요 솔직히 초반 가성비 별로 안 좋아. 돈 나중에 많이 벌 때는 가성비 좋은데 지금은 아니야. 맞다. 그리고 방어구를 추가를 하긴 했는데 아직 조합법을 제가 추가를 안 했어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구매해가지고 단점해 봅시다. 아 맞다. 시작 안 됐어. 여기서도 근데 이거 살 수 있어요. 그래서 네 개 뭉쳐가지고 고급을 만들어주고 흰 버프 있어도 그 차이 없어. 지금 등 지금 등급이 몇이지? 헌터 레벨 2레벨이지. 아, 이 작은 놈이 뭔지야. 얘 때문에 체력 다 까먹으면 손해야. 근데 얘도 데미지 진짜 많이 완화되고 옛날에 초창기에 메리플 컨셉 그 스펙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피가 그냥 줄줄줄 꺾였어. 그때는 만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만화가 없으니까 체력이 소모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냥하면 사냥할수록 손해야. 잠시만 코가 안 지려가지고
아, 참고로 여기서 몽터 소환 쿨타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환치가 다다다닥 연타하면은 대량으로 소환할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오 잠깐만 업그레이드 됐다 이거. 그럼 잠깐만 그러면은 집에 좀 갔다 오자. 잠깐만 구리가 없잖아. 아, 이거 업그레이드 될까? 실패하면 오히려 떨어지는데 확률 72% 짠! 아이 나 진짜 진짜 더럽게 안 된다 진짜. 에이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데 진짜. 그렇다고 아 그러면 또 저기 갔다 와야 되고. 아 진짜 갔다 오자 빨리. 딥닦의 입장 티켓 또 사가지고. 아 맞다 이거는 얘네들은 망치질 않대요. 이 드릴로 그 범위 파괴 범위로 채굴하는 거 저 이 딥닦의 조약돌은 적용이 안 됩니다. 일부러 기획한 거예요. 버그가 아 저거 채굴하고 싶은데 씨. 저기도 저거 봐 돼지가 생겨났어. 오! 아 망했어. 와 씨 완전히 정신줄 놓고 있었어.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이거. 시즌 0때보다도 더 최악이다 지금.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와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. 와 시즌 0급의 위기다 지금 진짜. 경험치 다시 모아야 돼. 큰일 났어 지금. 내가 다른 유튜버들이었으면은 그 화면 빠르게 뚜룩 하고 가속화 해가지고 자 제가 다시 다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겠는데 나는 그런 컨셉 그런 거 하지 않아. 난 정직하게 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. 아 잠깐만 진짜. 와 나 왜 정신줄 완전히 내려놓고 있었지 진짜. 나 왜 그러냐 진짜 이거. 아 잠깐만 이왕 하는 거 그러면은 지 위에서 계절해. 딥다크 조약돌이 그 이것도 왜 이동이 올라가지 지가 않아. 딥다크 조약돌이 어 뭐야 여기 구리가 있었나? 그 돌 조각이 두 개씩 나와. 어차피 이거 범위 피해. 아 나 진짜 왜 그러지 진짜. 어 왜 와 와 진짜 이거 영상 보고 계셨던 분들은 어 저 그거 깨져 딱히 진짜 그랬겠네 진짜. 씨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그 내구도가 안 보이니까. 드릴은 내구도 표기가 안 된단 말이야. RF 표시만 되고. 와 진짜 큰일 났다 진짜. 어떡하냐 진짜. 진행 속도가 확 느려지겠는데 이거. 일단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. 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진짜. 나 진짜 막막해졌다. 여기까지 할게요.